모처럼 활짝 웃은 주성영 의원. 누명을 벗자 주 의원은 국감 술자리 추문을 최초 보도한 언론을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해당 언론사를 해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 폭언 파문은 주성영 의원의 한판승으로 끝났습니다. 아무런 확인도 없이 자의적인 의도에 따라 개인의 인격적 비방 기사를 계속적으로 보도해서 사회적 약자인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인권과 아랑곳 없이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술집 여사장의 폭로로 시작된 국감 술자리 폭언 파문. 현모 사장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인 검찰과 술자리를 가졌고 주성영 의원은 자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시발 초발 개 뭐 하여튼 뭐 뜻도 모도 못한 쌍욕이 다 나왔는데 진짜 심하게 욕을 한 거 맞죠? 그냥 안 그런 거 그렇죠. 그 성적인 어떤 모멸감. 성적인 모멸, 인간적인 모멸감인가? 막 수치심 같은 것도 막. 할로서 사람을 죽이고 살려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여론이다. 입에 감지만 한 여론이다. 라는 얘기였고 그 욕 자체가 심한 얘기였고 아주 모욕적인 얘기. 그 예.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새끼 저 새끼라는 말도 했습니까? 했을 때 현 사장 씨의 반응이 그거는 욕도 아니지 않나요? 라는 식으로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욕들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거보다 더 많은 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무성 총장님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파문 닷새째 되던 지난 9월 27일 한나라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폭언 사건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게 철저하게 왜곡되고 날조된 사건이었습니다. 자기가 안내하에 갔던 술집에서 준비가 정도 이상으로 늦어지자 모시고 갔던 손님들에 대한 예의상 미안한 마음에 한마디 거칠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일체 그러한 정도에 벗어난 폭언을 한 일이 없고 특히 주위에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날 기존의 언론 보도를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술집 여사장과 목격자의 새로운 증언이 담긴 녹취록입니다. 폭언 파문을 최초 보도한 언론의 기사가 99% 거짓말이라고 일축한 여사장의 증언도 있습니다. 더구나 같은 날 술자리에 동석했던 검사는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했습니다. 주성영 의원은 이번 폭언 파문을 특정 세력의 정치 공작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음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것이 정치 공세로 끝났겠지만 이번엔 제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주성영 의원의 명예회복으로 일단락된 국감 술자리 폭언 파문. 술집 사장은 애초에 그런 폭로를 했던 것일까?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오신다고 하셨어요? 안 오십니다. 무조건. 사장 현 씨는 파문이 확산되자 일절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 씨에게 수차례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9월 29일 밤, 파문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현 사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있는데. 제가 김영기 PD예요. PD수첩. 현 사장은 제작진의 공식 인터뷰에 응해 폭언 파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신호공개부터 말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전에는 성적 폭언이 있었다. 그래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기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성영 의원이 여기 앉았고요. 저쪽에 현 사장은 첫 폭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성영 의원의 폭언은 사실임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주성영 의원으로부터 어떤 폭언이 있었습니까?
그걸 제 입으로 말해야 되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욕 잘 못하는데 입에 담기가 좀 그런데. 대기 최대한 좀 해주시죠. 야 씨발 이따위로 해놓고 손님을 초대했냐?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뭐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저리 꺼져. 절대. 그게 일부 신문에선 그 입도 다른 뭐 주둥이다 그런 표현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맞네.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지난 9월 22일 밤 발생한 술자리 폭언 및 성희롱 사건이 보도된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사양해오던 피해자 현모 사장이 PD 수첩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PD 수첩은 현 사장 외에 많은 사건 관련자들을 취재함으로써 파문의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과연 술자리 폭언과 성희롱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정치적 음모가 있었던 것인지, 지난 22일 밤 사건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검찰,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파문에 휩싸이게 만든 그날 밤 대구의 술자리. 문제의 술집을 찾은 국회의원들과 검사들은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2차 술자리였던 것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선언합니다. 그날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건 열린우리당이 완전히 이중 플레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같이 안으려고 해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뭘. 누가 현역의원을 안 부르겠다 그랬습니까? 늦게 우리 법사위원에 오신 선의원께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에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간 마찰도 일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회의원들은 대구검찰청 구내식당에서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 뒤 숙소인 대구 모 호텔로 이동한 국회의원들. 주성영 의원의 지역구 내에 위치한 호텔이었습니다. 도착 직후부터 국회의원들과 검사들은 호텔 1층 칵테일 바에서 술자리를 벌였고 그 술값만 200만 원 이상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1차 술값을 검찰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층에서는 검찰 쪽에서 냈다면서요? 네, 그건 뭐 공정인 자리였고 이제 2차는 제로 내려간 거는 의원들끼리만 내려가려고 했던 거죠. 문제의 2차 술자리인 호텔 지하의 L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공식 일정인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인 검찰과 벌인 술자리 자체가 부적절했습니다. 더구나 밤 11시를 넘겨 2차까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는 열린우리당 이원영, 최용규, 정성호, 선병렬 의원, 한나라당 주성영, 주호영, 김성규 의원, 대구지검 고검 검사 등 3명의 검사. 쉽게 말해서 거의 뒤풀이였기 때문에 3, 4, 5여 모여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또 너 뭐 자 모르나? 이제 가봐라 인사해라 너 막 선배 아이가 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뭐 그렇죠. 2차 술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검사들은 대학 선후배, 사법고시 선후배로 얽히고 설킨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그날 낮에 국감장에서 서로 낯을 불킨 것에 아랑곳 없이 하나로 어울려 흥에 취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한 사람. 바에서 술을 마시던 모 의약품 회사 이상훈 전무입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다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선후배 지간이잖아요. 그리고 사적으로 술 한잔 먹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내가 봤던 형님 동생하고 그땐 당도 없더만 보니까 당도 없어.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 이름 부르면서 대통령으로 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들의 술자리에선 폭탄주가 돌았다고 합니다. 술집 사장 현모 씨는 9월 23일 첫 언론 인터뷰에서 주성룡 의원이 폭탄주를 직접 만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그 폭탄주를 어떻게 제조를 했었어요? 전문가라고요? 원래 폭탄주 안 마시게 되는 거예요. 주성룡 의원은 국회 내 폭탄주 소탕 클럽, 일명 폭소 클럽의 창단 멤버입니다. 폭탄주는 만들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폭소 클럽 가입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파문이 일자 주성룡 의원은 물론 한나라당도 당 차원의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 당사자가 저는 물론이고 그 우리 법사위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성룡 의원은 24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글을 통해 폭탄주는 마시지도 만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제조했어요. 주성룡이 취했죠. 술 안 먹었다고 했는데 지가 보고 싶은데 술 안 먹어요. 주 의원은 그날 밤 폭탄주에서 양주잔을 빼내 맥주 따로 양주 따로 마셨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잔에다가 양주를 넣는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양주가 빠지거나 또는 뭐 맥주가 없거나 하는 것은 폭탄주가 뭐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것마저도 좀 뭐 술수라고 한다면 제가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냈고 그래서 제가 어제 폭소클럽을 한시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폭탄주가 돌고 돌던 의원들과 검사들의 흥겨운 술자리 내내 모욕감을 느꼈다는 술집 여사장 현모 씨. 모 국립대학 모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했었다는 현 씨는 스튜어디스 출신입니다.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나자 술집을 열었는데 개업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현 씨는 주성룡, 주호영 의원과는 초면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체 운영 당시 모대학 정치 아카데미를 다녔던 현 씨. 주호영 의원이 현 씨와 동기이고 주성룡 의원은 한해 선배였습니다. 현 씨가 술집을 열기 전엔 주성룡 의원은 현 씨를 깍듯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분은 저한테 현 사장, 후배님, 뭐 동기님 아주 정중한 극존칭을 써주셨고 뭐 극존칭이라긴 그렇지만 정말 하나도 흐트러짐 없는 극진한 예우를 해주셨던 분인데 뭐 씨발이란 단어가 나오고 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뭐 입을 닫혀라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평소와는 다른 180도 다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술을 빌리러 1층 바에 갔다가 주성룡, 주호영 의원을 만난 현 씨는 자신의 술집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명의 주 의원만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현 씨는 룸에 두 사람의 술자리만 준비해뒀습니다. 그런데 의원과 검사 10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10명이 앉을 곳이 없었던 터라 현 씨는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때 주성룡 의원의 폭언이 시작됐습니다. 술집 사장 현 씨를 질책하며 내뱉은 주성룡 의원의 욕설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기억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지역구에서 그렇게 술집에 들어가서 자리 잡기도 전에 그렇게 욕을 합니까? 무슨 욕을 했는데 그게 심한 욕이라고 생각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심한 X8을 보다 더 심한 말. 어제 거기다 이거 또 여성의 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그 뭐 연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죠. 뭐 이래 내려오락하고 이래 오래 걸리게 해놓고 뭐 일어나는 뭐 에이씨 뭐 씨발 했다든가 뭐 그랬다는 거 본인은 거 인정 그건 본인이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비 외에는 없었어요. 다른 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뭐 그냥 순탄한 일반 술자리였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 그 상소리를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이 얘기를 들으니까 현 사장께서는 그런 소리조차도 뭐 참. 이혼하고 홀로 사는 처지에 너무 야속했다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 사건의 전체 전말입니다.
저는 만약 이 내용에 한치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제가 의원직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술 자리에서 천연수술이 없었다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런데 기다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그 차이를 그 여자 사장님하고는 몰라 술 갖다 줄 때 이렇게 쳐다봤을지는 몰라도 따로 뭐 마주보면서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어요. 주성영 의원이 여기 앉았고요. 저쪽에 주성영 의원, 한 번의 욕설이 전부라는 주성영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현 사장은 술자리 내내 주 의원의 폭언이 계속됐다고 했습니다. 예, 올 때마다 사장님이 오셨는지 종업원분이 오셨는지 모르고 올 때마다 계속 욕설을 퍼부었다 주성영 의원이. 그건 그런 식인 거죠. 비켜라. 근처에 뭐 얼쩡거리지 마라. 그 자체가 저한테는 참을 수 없는 어떤 모욕감, 수치심, 자괴감을 느끼게 했으니까요. 그때 내가 주성영 의원은 그 테이블 쪽에 있었는데 사장이 되는 사람, 현 사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허리를 막 부러지게 이렇게 자꾸 이런 것을 미안하다고 20일밖에 안 돼서 상태로 그렇고 사과를 했는데 그거다 되고도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게 현 사장은 맥주 뚜껑을 따다가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주성영 의원의 폭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어요. 내가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이제 그 현 사장님이 이제 맥주를 따다가 뭐 컵을 놓쳤는지 쟁반을 놓쳤는지 잘 모르겠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이 한 1cm 정도 손가락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되게 좀 갑자기 이제 시각이 그걸로 좀 몰리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인사를 할 때쯤 돼서 주성영 의원님 자리 옆이었거든요. 그 자리가.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주 의원님이 뭐 입 다쳐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2차 술자리는 1시간 반가량 계속됐습니다. 현 사장은 그 시간 내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술을 팔게 됐는데 자격지심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무심코 던진 돌에 깨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어쩌면 제가 깨구리였을 수도 있죠. 지역구에 온 동료 의원들에게 술 한 잔을 대접하고 싶었을 뿐이었다는 주성영 의원. 그러나 정작 2차 술값을 내려던 쪽은 한 검사였습니다. 주성영 의원은 술값을 내려고 달려갔지만 검사가 카드를 쥐고 있어서 이미 계산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날 밤 2차 술자리에서도 적지 않은 주량을 과시했던 10명의 의원들과 검사들. 2차 술자리 술값은 정확히 148만 원이었습니다. 재단검사 정선태. 그들의 술값을 계산하려고 나섰던 대구지검 정선태 차장검사. 그가 이번 국감 술자리 파문에 또 다른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검사님이 중간에 이렇게 몰래 저한테 와서 이 계산은 내가 할 테니까 그 의원님들한테 돈을 받지 말라라고 이제 하셨어요. 정선태 검사. 예. 몰래 살짝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오라면서. 예. 그리고 내가 해야 되니까 100만 원 선에 넘지 않도록 그렇게 술을 적당히 알아서 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취한 정 차장 검사는 술값 계산 과정에서 현모 사장을 성희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이 하도 취하시니까 이렇게 보면서 너 처녀냐? 얼마면 되냐? 뭐 이런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술집 사장님한테는 기분이 좀 많이 나빴나 봐요. 그래 이제 뭐 물론 논거리로 볼 수 있겠죠. 뭐 10억이다 그랬거든요, 사장이. 그러니까 너무 많다. 그것도 술 마시고 그래서 농담을 하니까 좀 깎아둬 이래가지고 그러면 1억요 뭐 이렇게 됐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이러셔가지고 이제 나가셨어요. 이렇게 나가시는 도중에 이제 뭐 그분이 너 앞으로 1억 이상 1억 이상 안 받고 딴 놈하고 자면은 구속시켜 버릴 거야 뭐 이렇게. 그러나 파문 직후 정 검사는 성희롱을 한 사실도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의를 못 하시겠다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 모든 거를 내가 다 뭐 책임을 질 정도의 상황도 아니고 예, 예. 이 내용대로라면 저는
당장에 뭐 고소를 해가지고 뭐 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사람이지. 예. 그런데 정치 공방이 점입 가경에 달하자 검찰은 정검사의 성희롱 사실을 시인하고 나섰습니다. 대검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정검사도 사과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남이야 어떻든 자신의 잘못은 사과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윤리와 윤리가 부딪히니까 각자 자기 잘못만 인정하면 된다라는 검찰 입장입니다. 윤리와 윤리가 부딪히고 있다. 누가 뭐 욕을 했냐 아니면 윤리와 윤리가 부딪히고 있는데 이럴 때는 각자 자기 잘못만 인정하자. 자기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자. 네. 네, 우선 지금까지는 이 두 번째 술자리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예, 검찰 간부들과 의원들의 첫 번째 술자리가 같은 호텔에서 있었고 네. 그것도 그 술값을 검찰에서 내게 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국정감사가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피감기관 측에서 술값을 내는 것은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두 번째 술자리도 파문이 불거진 이후에야 주성영 의원 측에서 술값을 내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근데 김영기 PD, 네. 이제 폭언을 둘러싼 주 의원과 그 현 씨의 주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희롱 부분은 정선태 검사가 뒤늦게 인정을 했고 현 씨도 그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폭언과 관련해서는 주 의원 측에서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반면 현 사장은 술자리 내내 수차례의 폭언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박근식 PD, 알고 보면은 참 단순한 사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증폭이 됐습니까? 네, 무엇보다 사건 당사자들이 솔직하지 않고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혹이 증폭되더니 마침내 정치적인 업무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즉, 대구 보궐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열린 우리당 측에서 현 사장 등을 협박해서 주성영 의원이 모든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7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 주성영 의원은 국감이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자기 가방까지 챙겨 국감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내일이 28일은 국감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누가 어디서 돼? 네? 제가 대검에 접수하러 가는 거예요. 네, 의원님 이쪽으로 있죠. 이쪽으로도요. 네. 술자리 폭언 파문을 최초 보도한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2차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 의원은 이미 전날인 26일 술집 여사장과 오마이뉴스 등을 1차 고소했었습니다. 뒤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그래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을 자신 있습니다. 제작진은 주성영 의원과 대검 청사까지 동행했습니다. 이제 추가 고소로. 네, 추가 고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성영 의원은 고소장 접수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함께 대검에 들어가려던 제작진을 막았었습니다. 더구나 보좌관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성영 의원 측의 2차 고소장에는 서울중앙지검 귀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검찰 측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아니, 대검찰 측에는 지금 현재 된 게 없었습니다. 아, 대검찰 측에는 그 주성영 의원 건으로 접수된 게 하나도 형사 없어요? 고소, 예, 형사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없고 형사 고소는 없고 그다음에 민소 아까 손배는 예. 한다면은 법원에 가셔야죠, 그죠? 아, 그리고 대검찰청 앞에까지 가면 저희가 같이 따라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왔다가 또 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고소장을 접수한다며 대검에 들어간 지 한 시간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주성영 의원. 그는 서둘러 대검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검사의 성희롱만 조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식 입장. 그러나 이미 검찰은 소환 조사를 통해 술자리 파문 전모를 파악했다는 것이 검찰청 안팎의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성영 의원이 어떤 이유로 대검을 찾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과 정검사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지휘부가 한나라당에 직접 전화 사과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꺼내면은 이 문제가
계속 정치권에서는 또 뭐 씹을 거니까 거기야 정치권에 원래 뭐 말로서 이제 뭐 모든 게 끝내버리는데 그죠? 실제로 보면 누가 더 다치냐 봤을 때 검찰이 다칠 가능성이 높죠. 그날이 국감 날이었다는 게 또 또 예 국감 날이어서 조금 뭐 모양새가 안 좋았죠. 둘 다 검찰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정당이든 국민을 상대로 사과해야죠. 그리고 그걸로 끝이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왜 계속 진실게임이라는 이름 속에서 자꾸 반복돼야 하고 그 국가기관끼리 서로 저끼리 사과를 하고 하는 모습을 비춰주는 겁니까? 진상조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직접 사과 전화까지 했던 검찰 주휘부. 결과적으로 주성영 의원에겐 면제부가 주어진 셈이 됐습니다. 그건의 주인공은 대구지검의 간부 검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사과 직후 대부분의 언론은 술자리 폭언의 전부를 정검사가 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인하고 사과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검찰은 대구지검에 대구지검을 측정한 거는 경검사가 억울할 때 너무 많은 걸 책임지고 있다 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 그걸 계속해서 기자들이 한테 수십 차례 이야기를 개인대로 받아가니까 왜 경검사만 돌리느냐 의원이 책임져야 되는 건 어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월 23일 각 언론의 첫 보도 때와는 정반대로 뒤바뀐 상황이 됐습니다. 수십 차례 욕설이라고 보도한 연합뉴스를 비롯해 애초 대부분의 언론은 주성영 의원의 폭언만 보도했었습니다. 술자리 폭언 파문을 최초로 보도하면서 주성영 의원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 중 성적 폭언이 있었다는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주성영 의원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했습니다. 폭언 파문은 성적 폭언, 즉 성희롱이 있었냐는 진실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국감 술자리 폭언 파문이 첫 보도된 23일, 이미 목격자와의 전화를 통해 정검사의 성희롱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주성영 의원. 이후 그는 이번 파문의 핵심이 성희롱임을 누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현사장이 우리 법사위 팀을 대응한 다음에 혼란에 앉아있던 이 씨에게로 와서 꿀음을 터뜨리면서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고 성적 폭언을 심하게 당했다고 혹시 문의한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상황에 급변하자 정검사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성영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번 파문의 핵심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주성영 의원의 폭언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희롱을 한 사실도 의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관심의 초점이 성희롱 여부로 집중되었고 술자리 폭언이 곧 성희롱인 것으로 둔갑했습니다. 자연히 국회의원과 검사 중 누가 성희롱을 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를 가려내는 진실 게임으로 변질된 국감 술자리 파문. 그들의 진실 공방은 점입 가경이었습니다. 국감기관과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술자리. 부적절한 술자리 도중 국회의원의 폭언. 술값 계산 과정에서 벌어진 검사의 성희롱 발언. 그날 밤 그리고 그 이후 술집 여사장의 눈에 비친 국회의원과 검사의 모습은 남의 잘못을 키워 자신의 책임을 덜어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술집 여사장 현 씨는 왜 애초 인터뷰에서 검사의 성희롱 부분은 폭로하지 않았던 것일까? 기자분들이 왔을 때 저에게 질문의 모든 주어는 주성영이었어요. 그 기자분들 질문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은 주어 뭐 동사 뭐 서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정 사장이 뭐 정검사가 이렇게 했습니까? 뭐 아니면은 뭐 최 의원이 그랬습니까? 뭐 김 의원이 그랬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었어요. 질문의 시작과 끝까지 만약에 질문이 100개 있었다. 그럼 100가지 질문의 모든 주어는 주성영 의원이었어요.
9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대구 MBC, 매일신문,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술집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사장님이십니까? 아, 사장님이십니까? 예, 예. 어차피 뭐지, 대구 예정에서도 알고 알았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정직하게 다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제가 그 사람이 처음 전화를 와서 자기가 어떠어떠한 얘기를 소문을 들었는데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제보를 했는데 그게 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고 대구에 있는 그 사건한 그 호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바에서 그 주성영 의원이 어떻게 술 취한 상태에서 좀 행패 아닌 행패를 부리는 그 같다. 애초 주성영 의원급만 제보받았다는 기자들. 주성영 의원은 최초 파문 직후부터 여당의 정치 공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대변인이 직접 나서 여 사장의 주장이 석연치 않다는 논평도 내놨습니다. 대구 동구을 선거와 관련해서 추악한 정치 공작이 대우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을 협박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특정인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12.6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터져나온 국감 술자리 파문. 예민한 시기에 정치 공작설로 비화되자 양당은 사활을 건 공격과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의 취재 결과 몇몇 기자에게 주성영 의원의 술자리 추문을 알린 것은 바로 열린 우리 당이었습니다. 그 현 사장 그 관련해서는 저희 시당에 제보가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전화 제보로. 전화로. 예. 근데 그 신원은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예.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요. 남편과 여자인가요? 여자였습니다. 예. 나이는 한 몇 얼마 정도쯤? 나이는 한 40대 정도. 40대 정도. 열린우리당 대구시 집으로 제보했다는 40대 여성은 과연 누구일까? 술집 사장 현 씨는 술자리 다음 날 아침 절친한 친구의 어머니에게 하소연 한 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친구 어머니라는 분이 동국을 선거를 의식해서 언론이나 대구 여성회에다가 뭐 이런 사건을 전복시키고 시킨 장본인이 아닌가라고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자기가 얘기했던 그 친구 어머니는 지금 현재 동구을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 예정인 특정인과 절친한 관계라고 하고 여러 가지. 현 사장의 친구 어머니는 국감 술자리 파문이 한창일 무렵 해외여행 중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친구 어머니가 귀국하던 날 공항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자리 다음 날인 9월 23일 낮 12시 무렵 택시 안에서 술집 사장 현 씨와 전화 통화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요, 자기를. 그래, 야야, 그렇게 용서할 수 없으면 그건 난 모르겠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어요. 있겠어요.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 검사요. 그 두 분이라고 하는 건 난 그랬다. 열린우리당에 제보한 사실이 있는지 출마 예정자와는 친분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안 했어요. 저는 안 하고 그냥 택시에서 받고 네. 택시에서 제가 후문을 내가 막 붙였고 네. 그럼 뭐 가군요. 난 끊고 알고 그래서 아저씨 뭐 이랬다면 어디 뭐 그 뭐 국정에서 그때 제가 감사 끝나고 피곤하고 뭐 좀 이랬답니다 하면서 그냥 자설되게 그 주로 가면서 분노한 상태에서 네. 그냥 그렇게 얘기가 끝난 거예요. 아, 그게 이관철 씨입니다. 예. 전화번호. 예. 강의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이 여성의 부인으로 인해 최초 제보자가 누구인지, 그 제보자가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는 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공공형을 배신할 것이냐, 영업하고 싶으냐, 주성영 쪽으로 몰아가자, 가게 문을 닫고 싶으냐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외압이 작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보험자 전부
자, 여러분들께 동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녹취록을 잘 읽어보시고. 한나라당이 국감 술자리 폭언 파문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그 결정적인 증거로 내놓은 녹취록. 거기엔 친구 어머니와 서 사장이 술집 사장 현 씨를 협박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서 사장이라는 인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 사장은 현 모 씨가 운영하는 술집의 소유주였습니다. 호텔 1층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녹취록엔 이 서 사장이라는 인물이 현 씨를 협박해 조성영 의원의 술자리 폭언을 폭로하게 했다고 돼 있습니다. 내가 김정은 녹취 들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극도로 처지는 어렵습니다. 지금 한 사람은 공직자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 아니야. 그 시부가 네가 무슨 걸기노? 어? 네가 이기는 순간에 내가 죽는다. 제발 입 닫으라고. 그것만 맨날 며칠 말리는 사람이야. 맞아요. 조용히 살자. 어? 조용히 살자. 그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슈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럼요. 덥자. 장사하는 사람이 네 문 닫고 싶냐? 어? 네 장사해야 될 거 아니냐? 조용한 게 그게 니나 내나 먹고 살려면 조용히 살자. 한나라당의 녹취록엔 오락실 서 사장을 협박한 또 다른 인물 이모 씨도 등장합니다. 녹취록을 정리하면 이 이모 씨가 서 사장을, 서 사장이 현 씨를 협박한 것이 됩니다. 이모 씨를 만나 주성영 의원 측의 주장대로 그가 열린우리당 출마 예정자의 보좌역인지 물어봤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이제 후배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뭐 캠프나 이런 곳에서 선거일을 도와주신. 아니 저는 계속 직장생활하고 그 뭐 사업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후배니까 선거 같은 거 있고 그러면 이제 후배된 도리로 이제 어머니랑으로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양당의 정치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알아도 모르는 거고요.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주성영 의원과 술집 사장 현모 씨, 술자리 목격자 이상훈 씨의 전화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주성영 의원 측이 정치 공작의 증거로 제시한 이 녹취록엔 이상훈 씨의 증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통해서 봤는데 뭐 근데 이 그 내용들은 모든 것이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목격한 사항은 하나도 사실 없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주성영 의원 측은 전화 통화 기록이 담긴 녹음 테이프 원본 공개를 요구한 제작진의 요청을 끝내 거절했습니다. 술자리 폭언을 폭로했다가 오마이뉴스 보도가 99% 거짓말이라고 해 말을 바꿨다는 의심을 샀던 현 씨. 그러나 현 씨의 그 말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정 검사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거짓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은 상상도 해본 이 나비 효과라는 말 있잖아요. 뭐 어디에서 이렇게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저기에는 뭐 태풍이 뭐 몰아친다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저의 어떤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그런 아픔이 이렇게 큰 세상에 무리를 일으킬 거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정말 100번 여러분들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국감 술자리 추문 직후 술자리에 동석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주성영 의원이 문제될 만한 폭언은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었습니다. 우리들까지도 나무나무 그 거자질하듯이 얘기하는데 하는 자식은 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 의원이 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자기가 또 그럴 때 없는 거죠. 자꾸 드러나는 줄 알아서 아 저놈도 같이 있었구나 이러니까. 지금 많이 당원들은 다 그렇죠. 저도 제 분위기나 그 단계 보면 구성력이 그 관계 없어요. 곧 수청으로 열린다고 그러는데 빨리 축출하라고 좀. 침묵하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일제히 입을 연 것은 한나라당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공작설을 주장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주성영 의원이 기존의 보도보다 더한 폭언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냥 주성영 의원이 나 욕설한 일 없다, 나 아무 일 없다만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동의를 해줄 텐데 음모다, 뭐 10월 재선거를 앞둬놓은 정치적 공작이다 이러니까 욕을 우리 있을 때도 사소한 욕을 한 건 사실 아니냐. 그것도 문제 삼을 만하면 삼으려면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이다. 내가 언론에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예. 그 자리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바꾸고 예. 상황에 따라 달려주는데 그것만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가장 위급한 사람들이 많아. 아. 술자리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화살은 주성영 의원만을 향해 있습니다. 나라당의 그 주사 행태를 보면 정말 그 어이가 없습니다. 술 뿌리기, 술병 던지기에 이어서 이제 술자석에서 폭언하기. 지난 9월 30일 열린우리당은 자당의 의원은 배제한 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만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도 이러한 징계라든지 혹은 윤리위원회 제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면서 내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같이 제소를 했었으면 아마 그 저희가 주장했던 이런 얘기 등등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겠죠. 말하자면 피감기관과의 술자리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그것도 주성영 의원 혼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의원들의 공동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노당은 파문 직후 술자리 참석자 전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소에 필요한 의원 수 20명을 채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당원은 저 손봉수 의원 한 분만 저희가 동의를 구해냈고요. 특히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제 또 본의 아니게 술자리에 합류한 동료 의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도의적으로 제소에 합류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셨어요.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99명의 국회의원 그들 가운데 피감기관과 술자리를 벌여 파문을 일으킨 의원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이가 20명도 채 안 됐던 것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국정감사의 주요한 대상인데 국정감사 초반에 대구에서 이렇게 참 부끄러운 술자리 파문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단히 비생산적인 그런 이제 정치 공방이 서로 간에 오가는 바람에 핵심적인 사안은 묻혀버렸습니다. 그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국감 술자리 추문은 정치권의 구태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무조건 부인하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관행도 반복되었습니다. 자기 잘못부터 사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졌다면 그 파장이 이렇게 확산되진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주성영 의원의 정치적 음모 주장은 취재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최초 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열린우리당이고 협박이 있었다면 가장 잘할 수 있는 현 사장이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풀어야 할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혼탁한 사태를 일으키고도 어느 의원 하나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술자리와 폭언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안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의원들은 피감기관과 술도 먹고 폭언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다가도 윤리 문제만 나오면 좋은 게 좋다는 국회의원들의 동지의식이야말로 정치를 부패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